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원쌤이에요. 오늘은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섬유박물관인 대구 섬유박물관으로 미술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미술의 한 분야에 디자인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섬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섬유는 아주 얇고 유연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선이 보이시죠? 이러한 섬유로 옷, 카펫, 소파, 양말,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예술이 될수 있답니다. 왼쪽은 대구 섬유박물관에 있는 골무와 실로 만들어진 조형물이에요. 아름답죠? 빛도 이용했네요. 오른쪽은 빛나는 섬유, 즉 광섬유라는 것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실제로 보면 엄청 크답니다. 우리나라 옷의 역사를 보며 그 섬유 예술을 살펴볼까요? 대구 섬유박물관 2층에는 우리나라 옷의 역사가 1900년대부터 나란히 나열되어 있어요. 현대 패션입니다. 먼저 대구 한 여고의 교복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서양의 옷 형태를 입기보다는 한복을 많이 입었어요. 하지만 점점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옷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재단사의 부인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이건 플래퍼 드레스입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전쟁이란 우울한 분위기 속에 발랄하게 입는 패션 문화가 생겼다고 해요. 영화 암살의 안오균의 의상을 떠올려 보실까요? 이와 동시에 전쟁, 그리고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옛부터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치마를 입었지만 일바지를 입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194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밀리터리룩의 수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뭐가 달라진 것 같나요? 허리선이 생겼죠. 민소매도 등장했네요. 오른쪽의 드레스는 크리스찬 디올이 만든 거래요. 여기서 가장 비싼 작품인 건 비밀 아닌 비밀. 1960년대에는 왼쪽의 하이웨스트라는 드레스도 나타났고, 메탈릭 소재와 흰색 술 장식을 더한 민소매 미니 드레스도 나타났어요. 아주 짧죠. 그 당시 윤복희라는 가수의 미니 스커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너무 짧아지니까 스타킹도 많이 신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로 가면서 나팔바지가 유행하게 됩니다. 싸이의 나팔바지란 곡 생각나시나요? 1980년대로 가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옷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 1990년대에는 서태지와 아이들과 같은 힙합 음악이 유행하면서 배꼽티도 나오게 되는 등의 일이 패션계에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자유롭죠? 이제 섬유로 만든 다른 작품들도 볼까요? 한국의 현대 디자이너 분들이 만드신 작품이래요. 오른쪽은 이름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생활 속에 입었던 옷인데 어디서 입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 섬유박물관에서는 이렇게 소재와 관련해서, 직물과 관련해서, 그리고 첨단 섬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섬유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대구 섬유박물관에 가셔서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의 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